네,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낙폭도 컸던 시장 안에서 지금 5거래일째 지금 상승 중인 OCI 이야기 좀 김병수 PB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 인사 나눠야죠. 헤르메스 탁의 하창원 본부장,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수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 OCI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뭐 약간 파란불 켜지면서 마감을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16만 9천 원까지 오늘 올랐다가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비해서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그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11달러 정도, 키로당 11달러 정도였는데 36달러까지 3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OCI 주가도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5년에서 40%, 2005년에서 4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나오면서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이제 OCI가 올해 연간 4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OCI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6만 원대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자회사 OCI 솔라파워라는 곳에서 재사용 배터리, 시장 재사용 배터리도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장 규모가 19년에서 한 15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다가 2030년에는 18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성장성이 굉장히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OCI가 이번 주 그리고 한 달 전부터 계속 많이 관심을 받는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OCI 오늘 지금 현재 0.3%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어도 지금 상승불 켜면서 16만 1,500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께서도 보니까 우리 김병수 PB 마찬가지로 그 메타버스 관련주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그중에서 덱스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덱스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추천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메타버스 쪽이 MP 그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대거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또 오징어 게임에 대한 그런 이제 넷플릭스 협력사에 대한 부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좀 맺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아무래도 파트너사로서의 좀 기대감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최근에 또 DP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OTT 경쟁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VFX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본업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뭐 단기라든지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모멘텀이 확대가 되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장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저평가 얘기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같이 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덱스터도 지금 설명 들어봤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주 위메이드 또한 지금 뭐 상승을 켜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어떤 또 차별성이 있습니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이제 비덴트 지분을 투자한 걸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급등 같은 경우는 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미르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버가 이제 100개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메이드 자체가 워낙 미르 관련된 IP가 과거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게임입니다. 각 게임사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같은 경우가 있고 뭐 이제 각각의 좀 주력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주력 IP에 대한 서버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영업이 흑자로 넘어서게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메타버스에다가 본업에 대한 게임까지 좀 영향을 받아서 주가에 단기적인 좀 상승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자체는 뭐 단기간에 바로 하루 만에 식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많이 흔들릴수록 또 투자자들은 미래의 성장성에 베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 덱스터 현재 18% 넘게 급등하면서 16,3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16.86%까지 지금 상승하면서 81,800원 선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